10월 6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지난주 의정부시 발달장애인극단 민들레는 의정부 문화원에서 음악극 나는 나야를 무대에 올렸습니다. 이 연극이라는 게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연극을 통해서 어쨌든 발달장애인의 사회성, 그다음에 자기가 삶의 주인, 당당하게 주인공으로 서보는 주체성이나 이런 것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되게 좋았고, 이 친구들도 이제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고 자기 자리가 있다는 걸 이제 사회에 알리고 싶어서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목적들, 저희가 했던 것들이 되게 잘 표현돼서 좋았던 것 같고요. 2021년 창단해 비장애인 배우들과 함께 첫 공연을 했던 극단 민들레가 이번엔 그들만의 연기로 무대에 섰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시청자들이 웃는 것이 무엇 때문이에요? 사랑입니다. 저는 사랑을 배웠습니다. 총 연출과 시나리오는 극단 허리 유준식 대표가 함께하며 단원들을 응원했습니다. 배우들은 장애인 당사자의 마음,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싶음을 이야기로, 노래로 자신과 관객을 향해 외쳤습니다. 처음에 연극 시작했을 때는 이제 저희의 이야기잖아요. 그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고, 두 번째로는 제가 엄마 역할을 맡아서 그 발달 장애인들의 엄마의 그 삶이 이해가 됐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연극을 통한 발달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 발전, 그리고 비장애인의 장애인식 개선에 큰 변화가 기대됩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는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전주 한백문화관과 완판문문화관 일원에서 책 여행, 발견하는 기쁨이라는 주제로 2022 전주 독서대전을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은 전주 독서대전은 도서관을 찾는 시민들, 서점과 출판사, 지역 작가, 문화예술계와 교육계가 함께 협력해서 만든 시민 참여형 독서문화 축제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책을 판매하는 서점이나 출판사, 그리고 체험 부스가 3년 만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뜻깊은 그런 독서대전이 될것 같습니다. 축제의 개막식에는 전주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희곡집 달랭개를 기반으로 한 소리극 공연이 펼쳐졌으며, 110개의 다양한 프로그램, 독서광의 발길을 사로잡는 북마켓과 독서체험 부스로 많은 관람객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랜만에 책방이 아닌 다른 공간에 나와서 손님들을 만나니까 더 반갑고 기분도 좋고, 일단 날씨까지 이렇게 또 받쳐줘서 일단 설레는 마음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해마다 전주에서 이렇게 하는 독서 대전이, 그래도 책의 도시 전주에서는 되게 큰 행사니까, 책에 관심이 없었던 분들도 한번 나들이 하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전주 독서대전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온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던 지난 행사와는 달리 3년 만에 전면 오프라인 행사로 열려 시민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전주시의 문화축제인 독서대전은 시민들의 독서 문화 확장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으뜸가는 책의 도시로 만들고자 합니다. 시민들이 독서로 인해 문화적 역량을 키워 삶이 더 풍요로워지길 기대해 봅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